갑질 3남매의 합동 경영 복귀 소식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십니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무혐의로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다는 소식과 조윤아 씨의 명품 밀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호텔 부문 경영 복귀 관측이 보여집니다. 저희 당에서도 기업의 그 경영 리스크로 작용되는 오너가들의 일탈 행위와 그런 갑질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의 잣대 결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판정을 받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실상 오심제 혹은 팔심제까지 거쳐야 합니다. 현행 민사행정소송만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노동보호법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노사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참심제 형태로 노동법원을 운영하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판결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검토되어 온 노동법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신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에게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래에 올지 모를 위기를 이유로 기업의 경영위기 주장과 정리해고 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노동법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독립적인 전문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 노동법적 보호 시스템을 설정한 이유는 노동분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노동사건을 다루고 참여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노동법원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